디폴트라는 시술 면적과 또 시술 부위가 여러 군데일수록 한꺼번에 넣는 양이 늘어납니다. 간단하게만 맞는 경우, 뭐 눈 밑 팔자, 뭐 뺨 이렇게 간단하게 맞을 경우에는 한 병 갖고도 되지만은 관자, 옆볼, 마리오넷, 측두부 이렇게 여러 군데까지 확장해서 맞을 경우에는 두 병, 그리고 좀 볼륨이 많이 꺼졌다 이럴 경우에는 세 병까지도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컬트라 세 병을 한 번에 맞는 시술도 가능은 하지만 세 병을 한꺼번에 맞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뺨이 꺼졌다 그러면 그 부위에 세 번을 시술해야 되는데 세 번 맞을 거를 그 뺨에다 한꺼번에 놓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. 만약에 세 병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서 넣어야 될 분량을 한 부위에 한꺼번에 넣게 되면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시술 난이도가 높은 부위, 눈 밑, 그 다음에 눈꺼풀, 그 다음에 마리오넷 입 주변, 이런 부위들은 시술 난이도가 높습니다. 왜냐면은 방향이 잘못되거나 양이 조금이라도 오버되면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뭉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혈관 부작용 같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합니다. 눈밑 같은 경우 수직으로 앉아서 정확하게 수직인 상태에서 적정 용량을 제대로 눈 밑에 깔아줘야만 시술 후에 부자연스럽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마리오넷 입 주변도 정확하게 입 표정을 보아가면서 정확한 깊이에 넣어야만이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입에 사탕 문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뭉칠 수 있습니다. 눈 밑과 마리오넷 입 주변, 팔자 이런 부위들은 잘 뭉치는 부위입니다. 세 번째, 측두부 시술이 필요한 케이스와 시술 방법. 측두부 시술은 5cm나 7cm짜리 캐뉼라, 긴 캐뉼라를 가지고 좀 가장 저항이 적은 층을 찾아서 쭉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부채꼴 방향으로 빼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. 측두부 시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얼굴이 많이 처졌는데 측두부가 좀 헐렁한 경우, 꺼지거나 헐렁한 경우 스컬트라를 넣게 되면은 얼굴이 피부 조직이 팽팽해지고 고정이 되면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.